최종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. NC소프트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4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이어서 R소프트 진입을 했습니다. 현재는 최고가 기준으로 0.96% 상승하고 있습니다. 12월 23일에 진입했던 SM세표 보겠습니다. 73,9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.04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SM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사실 좀 특수성 때문에 좀 하락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전체적인 뭐 분위기가 다 그랬다. 네. 어차피 항상 연말에 되풀이되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SM의 이제 펀드멘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우선 지금 이 엔터 업체들 안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기관 쪽에서 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 바로 SM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S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죠. 내년에 어떤 그 오프라인 공연 재개 기대감. 그러니까 네. 자회사들이 이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 쪽에서의 특화된 그런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그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분위기는 다시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K-POP 아티스트 중에서도 가장 큰 라인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SM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도 그렇고 내년 1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는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안에서 SM을 최우선주로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SM 엔터주 내에서는 펀더멘털로 따져봤을 때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내년도에도 기대 종목으로 꼽아주신 만큼 한번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해 보시고요. 저희 이제 오늘 섹터도 함께 진입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섹터일까요? 이 전기차. 네.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역시 뭐 전기차라고 했을 때는 이 2차 전지 배터리가 가장 큰 그 그렇죠. 어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에 그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그렇지만은 이 내연기관차에서 그 압도적인 그런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에 그 전기차에 대한 신차 출시에 대한 계획이 좀 라인업이 좀 많이 네. 그전보다 항상 연말에 작년과 재작년보다도 올해 내년에서의 라인업이 좀 많이 좋아진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오닉 6 그리고 제네시스 GV70에서의 뭐 전기차에 대한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특히 독일 3사죠. 뭐 BMW,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도 전기차 전환에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이 뭐 지금 자동차로 했을 때 전기차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이 한 10%도 아직 안 되거든요. 한 자릿수의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출시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 두 자릿수의 그런 침투율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이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추후에 봤을 때도 더 그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전기차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삼성 SDI, LG와 SK 이노베이션 이런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점유율도 늘어갈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30% 초반대가 2025년 같은 경우는 35%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뭐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 배터리의 소재 쪽을 만드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세를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비엠, 네.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더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이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
큰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 올해 같은 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뭐 LG에너솔루션의 뭐 합병이나 분할 이슈 분할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좀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우선 이 어떤 배터리 소재 업체들보다는 이 셀 업체들의 주가가 먼저 하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셀 업체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말씀드렸던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전기차 판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관심을 올해 좀 마지막 장이잖아요.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공략할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. 뭐 사실상 내년도의 성장을 뭐 저희가 뭐 그걸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인가인데요. 저희 이제 2021년 마지막 종목입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좀 감회가 새롭네요. 네. 네 그래서 이제 그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에서 이 첨보라는 기업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소재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? 전해지, 양극재, 음극재, 뭐 동막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 그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탑재를 했을 때 필수적인 게 바로 첨가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이 첨가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표적인 그 기업이라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첨보가 이 첨가제를 대량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.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데 물론 이제 경쟁 업체들 뭐 중국 업체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뭐 이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어떤 이 소재 쪽에서 이 첨가제 쪽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를 대표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침투이 늘어나고 어떤 그 내년에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만든 게 바로 첨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우선 뭐 4분기 시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좋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게 작년 어떤 3분기 대비해서도 물론 68%까지 이상 늘어났지만 이 원재료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첨보의 첨가제뿐만 네. 아니라 이 양극재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원가 상승 부분을 이 전방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 부분을 또 다 그 흡수해서 이 가격 올리는 구조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네. 판단되면서 첨보를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. 네, 우선 지금 34만 6천 어제 종가로 끝났는데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% 37만 원하고 그 손절가는 31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첨보고요. 목표가 3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